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그렸죠? 네, 정글을 그렸었어요. 정글에 멋진 동물들도 함께 그려봤나요? 너무 동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그리는 게더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그럼 선생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자와 앵무새는 사이좋게 길을 걸어갔어요. 걷다 보니 굉장히 멋진 정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작은 물도 발견했어요. 앵무새는 말했어요. 너부터 마셔. 사자도 말했어요. 아니야, 너부터 마셔. 들은 서로 배려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쪽에서 기린과 원숭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글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에 둥글게 잔디를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나무를 크게 한대 그리도록 할게요. 작은 물이 흐르도록 하고요. 정글은 나무와 숲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무를 여러 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다음 칠해 보도록 할게요. 나무에 무늬도 넣어보세요.
옆에 잔디는 이렇게 둥근 선을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물결도 그리고요. 나무도 칠해 보세요. 앞에 큰 나무는 여러 가지 색을 섞어 볼게요.
네, 그 다음 물감 재료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물통과 붓을 준비해서 물을 묻혀요. 앞에 잔디 먼저 표현해 볼게요. 물이 부족해지면 다시 물을 묻히고 물감을 녹여주세요. 물을 칠해 볼게요. 붓을 씻고 초록색으로 잔디를 이렇게 찍어서 표현할게요.
다음 또 붓을 씻고 하늘을 칠해볼게요. 하늘은 물을 많이 섞어서 부드럽게 해보세요. 밑에 잔디를 다시 한번 진하게 내려볼게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새와 사자가 서로 물을 먼저 마시지 않고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여러분들도 앞에 맛있는 게 있을 때 아, 이거 내 거야. 먹지 마. 하지 말고 우리 함께 나눠 먹자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